자, 사정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에디터를 사용법을 익힐 텐데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X윈도우 모드에 지원하는 Gedit, 이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리눅스, 유닉스에 알아야 될 VI 에디터의 사용법을 터득할게요. 우리가 그 3장에서 서버 B를 설치하면서요, VI 에디터를 어쩔 수 없이 잠깐 써봤어요. 그때는 좀 되게 어색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VI 에디터를 완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VI 에디터는 뭐 조금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쓰다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죠. 직접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보죠. 자, 먼저 gedit부터 할까요? gedit란 명령을 치면 돼요. gedit 하면은 윈도우즈의 메모장이랑 좀 비슷해요. 그런 게 떠서 여기서 그냥 제가 작업을 하면 돼요. 그냥 메모장처럼 생각하면 되죠. 필요하면 뭐 한글도 쓰죠.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반가 반가 이런 식으로 한글 쓰고, 역시 영도 다 영문 되죠. 우분투 16.04 LTS 뭐 다 됩니다. 자, 되고 나서 뭐 필요하면 저장하고 해야겠죠. 저장 버튼 누를까요? 자, 열기 클릭해서, 아니요, 오른쪽에 저장이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 저장할 폴더 어디니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냥 홈폴더에다 하죠. 홈폴더. 홈폴더가 루트 사용자니까 슬래시 ROT에요. 여기 밑에 뭘까요? 테스트.txt 할까요? 확장명을 뭐 TX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장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닫을까요? 닫고 엑스트라 누르면 닫히죠. 자, 여기서 파일 확인해 볼게요. ls 하면은 방금 저장한 test.txt 이 파일이 열리죠. 자, 얘를 열고 싶으면 이제 gedit 하고요, 경로까지 다 써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바로 test.txt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럼 경로 다 해줘도 되죠. 우리 아까 슬래시 ROT 밑에 test.txt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이 열리는 거죠. 다시 뭐 수정해서 또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이죠. 자, 사용법 되게 쉽죠. 이거는 우리 X윈도우 상에서 종종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닫을까요? 닫고. 자, 이번에는 더 중요한 VI 에디터를 써보죠. 자, 일단 VI라고 쓸게요. VI 엔터 하면 처음에 이게 나와요. VI인데 VIM 해가지고요, 저 향상된 VI인데 그냥 VI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면은 처음에 얘는 설명이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설명이 나오는 것 뿐이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 필요한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정리해 볼게요. 자, 종료하는 거는 ESC 누르시면 돼요. ESC 누르고요, Shift 누르고 콜론이요. Shift 누르고 콜론 누르면 왼쪽 아래 여기 생기죠. 콤마가 이런 명령을 칠 수 있어요. 끝내는 건 퀵이에요. Q 하면 엔터. 종료됐죠? 자, VI 들어갔다가 종료되는 거 다시 확인했고, 다시 해보죠. VI 하고요, 이번에는 띄고 파일명까지 써줄게요. 없는 파일, 제가 새로 할 new.txt라고 파일명까지 써주고 엔터 치면 아까랑 약간 다르죠. 다르면서 현재 왼쪽 아래 보면 new.txt에서 새 파일이 지금 준비가 된 상태죠. 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요 그림이 중요한데,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터미널에서 VI 실행해서 여러분이 명령 모드가 된 거예요. 명령 모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기다리냐면 나한테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령 모드인데, 명령 모드는 뭐냐면 현재 얘가 우리 실제 문서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문서를 저장하거나 다른 작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키보드 I, insert군요. A는 append. I나 A를 누르면은 입력할 수 있는 모드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VI를 쓴 이유가 뭔가를 입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VI하고 파일명 쓴 다음에, 그 다음에 I나 A를 누를게요. 제가 I 눌러볼게요. 키보드 I를 누르면은 실제 I가 써지는 게 아니라 왼쪽 아래 이제 끼워넣기 이게 바뀌었죠. 이게 바로 이제 입력 모드로 바뀐 거죠, 여러분이. 입력 모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면 돼요. 이제는 뭐 메모장처럼 하면 돼요. VI 에디터 사용 중. 이것도 쉽네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입력을 우리가 다 했다 칠게요.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저장해야겠죠. 근데 여기 뭐 저장 아이콘 이런 게 없죠. 그러면 입력 모드에서 다시 명령 모드로 나와야 돼요. 그 방법은 키보드 ESC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ESC 눌러볼게요. 여러분들은 관계없어요. ESC 누르면 현재 왼쪽 아래 끼우는 키가 없어졌죠.
됐죠 이제. 그러고 나서 얘를 저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EX 모드 라인 명령 모드인데, 그래서 라인 명령, 그러니까 명령을 이렇게 저장할 거니까 콜론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콜론하고 그래서 콜론 쉬프트 누르고 누른 거죠. 콜론 누르면 왼쪽 아래 얘가 지금 명령을 기다려요. 그러면 저장하고 싶으면 W를 누르시고, 저장하고 빠질 거잖아요. 저장하고 빠질 거면 W하고 Q 약자인 Q까지 같이 써주세요. WQ 하고 엔터. 그러면은 저장하고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VI를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VI하고 명령 모드 들어와서 입력 모드에서 작업하고 빠져나왔다가 다시 저장하고 한번 해볼게요. 거의 이 방식 쓰니까 새로운 파일 만들 때. 자, new2.txt 연습해 볼게요. vi new2.txt 됐죠? 엔터. 뭐 눌러야 돼요? i 누르죠. a나 i. i 무슨 모드예요? 입력 모드인지 입력하세요. 아무나 뭐 문투 16.04 리눅스 커맨드 뭐 한글도 졌죠. 한글도 됐죠. 뭐 다 됐고 다 저장했어요. 다 입력 작업 끝났어요. 그럼 뭐 누르라고요? ESC 누르랬죠. ESC 눌러 빠지고 저장하고 빠질 거죠. 콜론 WQ 엔터. 이렇게 되면 새로운 파일을 저장을 하고 안전하게 한 겁니다. 지금 잘 기억하세요. 다시 VI하고 파일명 새로 만들 거 파일명 그리고 들어가서 I 입력 작업 끝나면 ESC 키 그리고 저장하고 빠지기 어떻게 해요? 콜론 WQ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를 확인했고요. 자, 이번에는 예외상을 해볼게요. 제가 다시 VI 하고 새 파일을 편집하는 거는요, 그냥 기존 파일을 써주면 돼요. new.txt 하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이 열리면서 편집이 돼요. 해볼게요. 엔터. 그렇죠? 아까 쓰던 거죠? 그럼 얘가 얘도 아직도 명령 모드예요. 뭐 눌러야 돼요? I 누르고 이제 작업 뭐 이런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이제 수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ESC 콜론 WQ인데 문제가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 수정했어요. 이 파일을 수정할 게 아니라 이 파일을 수정하면 안 돼요. 다른 파일을 수정할 걸 이 파일을 잘못 들어왔어요. 근데 막 작업 다 해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닫을 때 저장 안 하죠. 그 방법이 ESC 누르고 콜론하고요. 그냥 Q 누르세요. 근데 문제가 Q만 누르면 안 돼요. 그렇죠? 저장 된 거 있으면 Q만 누르면 안 되고 다시 ESC 키 콜론 Q하고 느낌표. 그러면은 그냥 기존 거 무시하고 빠져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방금 new.txt는 수정이 안 된 상태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 봤고, 자 이번에는 VI만 넣어볼게요. VI하고 이거 뭐죠? 이거 없는 거예요. 그냥 설명이에요. 무시하세요. VI하고 새로 글자 쓸 거예요. 뭐 누른 거죠? I 누르죠. I 누르고 이제 작업하기로 했죠. 엔터 치면 없어져요. 자, 한번 뭐 눅스 서버 뭐 이렇게 적당히 제가 필요한 거 VI 커맨드 적당히 필요한 거 다 썼어요. 쓰고 나서 저장할 때 아 우리가 파일명을 안 주고 들어왔죠. 그러면 이때 파일명을 줄 수도 있어요. ESC 누르고요. 콜론 WQ였죠. 그래서 띄고 파일명 주면 돼요. 우리가 뭐 new3.txt 할까요? 이렇게 하면 파일명이 지정돼서 저장하고 됐죠? 자, 다시 vi new3.txt 수정해볼까요? 엔터 인서트하고 뭐 여러분 마음대로 수정을 하고 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ESC 콜론 WQ 엔터 수정됐죠? 저장 안 하면 뭐였죠? Q 느낌표 이렇게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ESC 간단하죠? 아니 VI 간단하죠? 간단한 명령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혹시 지금 조금 혼란스럽거나 잘 안 된다 그럼 이거 보고 지금 연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꼭 지금 뭐 별거 없네 똑같이 되면은 되고 그렇다면 반드시 새 파일 만들거나 파일을 만든 파일을 다시 변경하는 거 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 5번 해보죠. 이번에는 VI가 비정상 종료됐을 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종료가 안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보죠. 자, VI 해보죠. 클리어하고
VIA하고 우리 new.txt 할까요? 다시 이 파일 편집해 보죠. 편집. 이 파일을 편집 중. 이렇게 지금 편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장하기 전에 얘가 강제로 닫아 볼게요. 이 지금 이 터미널 있죠? 지금 저장 단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액션 눌러서 그냥 터미널 닫기. 해서 저장료 빠졌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터미널 열기. 열고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vi new.txt. 다시 열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아까 작업하던 게 정상 종료가 안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new.txt swp 이런 파일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다. 어떡할래? 뭐 이렇게 얘기가 나는 거죠. 됐네요. 이럴 때는 일단은 Q로 빠지세요. Q로 빠지는데 Q 누르면 빠지죠. 빠지고 우리 파일 중에 그 비정상적인 파일 swap 파일이라고 했네. 그 파일을 찾아볼게요. 일단 ls-a 명령으로 해야 돼요. ls-a 하면은요. 앞에 점 들어가는 게 숨긴 파일인데 숨긴 파일까지 확인하는데 보세요. .new.txt swap 2b예요. 그러니까 원래 파일은 new.txt잖아요. 이 편집받은 게. 그러면 앞에 점 붙어서 .new.txt.swp 이 파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을 지워주면 돼요. rm-f로 .new.txt.swp 지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vi new.txt 다시 정상적으로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이 파일 때문이니까 이 파일을 삭제하고 계속 이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교재 15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VI 기능 요약이 있는데요. VI 많이 쓰는 기능들 IA 아까 기억나시죠? insert나 append 하고 요 파일 그러니까 요 명령으로 입력 모드 바뀌는 거고 명령 모드에서 커서 이동하는 건 H, K, J, 뭐 I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위아래 키 이런 건데 화살표가 키가 있는데 이게 뭐를 필요하냐 그럴 수 있지만 예전 키보드는 화살표가 없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VI에서 이동하려면 방금 요 H, K, J, I 요거를 화살표 키 대신에 이용했다. 그리고 파일 삭제하고 붙여넣기 뭐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요것도 자주 쓰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좀 자주 쓸게 요거 한번 해볼까요? X 삭제하거나 복사 붙여넣기 같이 한번 해보죠 뭐. 자, 여기서 일단 명령 모드로 빠져야 돼요. ESC 키 누르면 되죠. ESC 키. 그럼 명령 모드고. 자, 화살표 위아래 두고 아까 H나 J. J가 지금 J 누른 거예요. 그리고 H는 K가 위로 가는 거죠. H, J, K, L. L은 오른쪽. H는 왼쪽. J는 아래, K는 위. 이렇게 누를 수 있고. 물론 화살표도 또 되고요. 이렇게 되고. 한 글자 지우는 거는 X예요. 여기서 여기서 갖다 놓고 X 키보드 X 누르면 돼요. X 한 글자 지워지죠. 여기 X고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있어요. 요 줄을 제가 복사할게요. 복사하는 거는 YY예요. 그러면 복사가 됐고 붙여넣기는 붙여넣고 싶은데 갖다 놓고 P 누르면 붙여넣죠. 이해되셨죠?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줄 지우기는 DD예요. DD 하면 D를 연속 누르면 한 줄이 지워지고요. 제가 이 네 줄 줘볼게요. 그러면 숫자 4, DD 하면 네 줄이 연속 지워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위치부터 몇 줄이 지워지겠다 이거고. 자, 그리고 YY 복사 붙여넣기 YY 복사죠? YY 복사 P 붙여넣기 P 붙여넣기 이렇게 이 정도 아시면은 대략 여러분도 VI 사용할 수 있고 요거 모르면요 너무 그러니까 지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씩 못 지우니까. 지금 요 명령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157페이지, 158페이지 쭉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행번호를 앞에 보고 싶어요. 행번호. 그러면 ESC 누르고요. 콜론 set 띄고 number 이렇게 하면은 앞에 행번호 표시가 돼요. 이것도 우리 앞으로 서버 설정할 때 자주 써야 되니까 꼭 기억해놓으세요. 콜론 set number 이러면 앞에 행번호가 표시된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움말 사용법인데요. 저희가 명령어를 옵션까지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명령어 그렇게 치면 수천 개가 넘어요. 옵션까지 치면은 그걸 당연히 외울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거는 기억을 하고
혹시 옵션이 좀 기억 안 나면 man 하고 명령을 하면 도움말이 잘 나옵니다. 볼까요? 뭐 이거는 빠질까요? ESC Q 느낌표가 뭐죠? 저장 빠지는 거죠? 저장 안 하고 빠졌어요. 자, 클리어 하면 깨끗이 하는 거고. 자, 명령어 만약 ls 명령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 그럼 man ls 하면은 매뉴얼 약자예요. 매니 매매니만. 그러면 이제 ls에 대해서 명령어 나오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거나 할 때는 스페이스 또는 화살표 위아래 누르잖아요. 그러면 한 줄씩 넘어가고 스페이스 누르면 한 페이지 넘어가고요. 저 위아래 되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도 돼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도 먹어요.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꼭 그냥 중간에 뭐 다 읽었다 그러면 Q 누르면 빠집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명령어들 잘 기억 안 하면 man 하고 ls 또는 각 관련된 명령어들 그걸 치면은 그 도움말이 직접 화면에 출력된다. 그래서 종종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본적인 건 외우고 있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마운트와 CD, DVD, USB 활용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CD랑 DVD랑 USB를 우리가 외부 장치죠. 외부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자주 쓸 거니까. 이 내용도 직접 160페이지 실습부터 진행할까요? 자, 그래서 CD, DVD를 넘에 마운트 해볼게요. 그래서 X윈도우에서 CD, DVD, 그리고 우리 USB 메모리 있죠? 이 사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X윈도우랑 텍스트 모드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모드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서 계속 실습하죠. 자, 서버를 초기화하라고 160페이지 나오는데요. 우리 별로 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초기화 안 하고 할게요. 필요하시면 초기화하고 하는데 초기화는 해볼까요? 방법.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자, 어떻게 했죠? 일단은 얘를 꺼요. 끄고 우리 어차피 초기화할 거니까 그냥 대충 팍 꺼버려도 되죠. 파업하고 꺼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보헤미아 워크테이션 실행했죠? 자, 워크테이션 프로죠. 워크테이션 프로 실행해서요. 뭐 아까 다 배웠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죠? 오픈 하고 우리 이제 여러분 설치하는 거 저는 우분투에 우리 서버죠. 서버 여기에 서버.vmx 얘를 이렇게 열었죠. 열고 이제 초기화시키는 게 개념이 뭐죠? 스냅샷으로 돌리는 거죠. vm 스냅샷하고 설정 완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작업 다 날라가요. 어차피 날리려는 거예요. 설정 완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3장에서 설치는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이게 닫고 됐죠? 다시 플레이어 실행해서 서버 부팅하면 완전히 깨끗한 상태. 어떤 상태요? 우리가 3장에서 설치를 딱 완료한 상태. 그 상태로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굳이 이거 안 해도 되긴 했는데 한번 연습 겸해서 해봤어요. 자, 먼저 마운트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마운트는 뭐냐면요. 연결한다. 장치를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터미널 열어볼게요. 터미널 열고요. 자, 얘를 확대하고 하나 또. 자, 먼저 그냥 마운트란 명령에서 해볼게요. 마운트 하면요. 현재 연결된 장치들이 이렇게 쭉 목록들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다른 거는 일단 나중에 보고요. 요것만 볼까요? 조금 내려 요거 보죠. 여기 보면 /dv/sda2 있죠. 이거 우리 3장에 설치할 때요. sda를 지금 두 가지 나왔어요. 스왑 파티션과 루트 파티션 나누고 얘를 sda2 두 번째를 슬래시 제가 루트라는 C 드라이브 개념이죠. 거기다가 마운트를 시켜 놓은 거죠. 우리 3장에서 이렇게 살짝 넘어갔는데 그때 3장 했던 작업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장치예요. 어떤 장치냐면 하드디스크인데 두 번째 파티션 하드디스크의 두 번째 파티션을 걔가 슬래시라는 요 그 마운트 포인트라고 부르죠. 여기에 마운트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장치가 여기에 논리적인 C 드라이브에 여기에 마운트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CD, DVD도 여기다 마운트를 시켜서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CD 쓰는 게 목적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마운트 명령을 정리하면요. 마운트를 그냥 치잖아요. 자, 클리어하고 마운트로만 치면은 현재 연결된 장치들이 보인다. 일단 이 정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럼 일단 우리의 목적이 뭐죠?
CD, DVD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CD 장치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걔가 슬래시 DEV 슬래시 CD-ROM이에요. 좀 기억하세요. 그럼 걔를 먼저 끊을게요. 그래서 끊는 거는 U-Mount예요. U-Mount 슬래시 DEV 슬래시 CD-ROM. 그러니까 얘가 장치 이름인데 얘가 연결됐으면 끊어라. 그러니까 CD를 빼라. 거의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엔터 쳐볼게요. 에러 나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에러 나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연결이 안 됐으면은 끊어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현재 마운트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인데 그래도 그냥 해주세요. 연결이 돼 있으면은 끊어질 거고 안 돼 있으면 연결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U 마운트는 연결을 끊는다.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CD-ROM 장치 이름이 DVD CD-ROM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분투 DVD를 여기다 넣고 사용을 해볼게요. 자 우분투 DVD 넣는 방법은요 몇 가지 있지만 일단 오른쪽이 여기 있죠? 여기서 이 CD 모양이 이게 흐리게 돼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팅 할게요. 세팅 하면은 이제 현재 CD DVD 얘를 우리 연결한 건데 자 우리가 그 우분투를 설치해 놓고 나서요 다 꺼놨어요. 그럼 얘를 꼭 켜주세요. 지금 연결하려면 켜고 얘도 켜고 됐죠. 그리고 피지컬 드라이브가 아닌 우리 ISO죠. Use ISO 이미지 이해하고 우리가 뭐 찾을 것들은 뭘까 서버 넣어볼까요 서버 우리 서버 말고 데스크탑 선택하면은 여기 E 드라이브 밑에 이거 데스크탑 있죠 16.4 데스크탑 얘 넣어볼게요 얘가 우리 IS 파일이니까 얘를 넣고 됐죠 체크하고 우리 원하는 DVD IS 파일 선택하고 오케이 그럼 오른쪽에 보면 얘가 좀 진해졌죠 잠깐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선택하는 게 나와요. 자, 윈도우즈랑 개념 비슷하죠? 윈도우즈도 CD나 DVD 넣으면은 무엇을 할지 나오죠? 일단은 취소 누를게요. 취소. 취소 누르고요. 우리가 마운트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클리어 하고요. 마운트 하고 엔터 치잖아요. 그럼 맨 밑에 읽어볼게요. 맨 밑에 슬래시 DV 슬래시 SR 되는데, 아, 제가 아까 DV 밑에 CD로 했죠? 걔가 사실 얘랑 같은 거예요. SR0로 외우셔도 되고 DV 밑에 그 CD-ROM 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 SR0는 이 우분투에서만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리눅스에서는 전통적으로 DV 밑에 CD-ROM이었군요 그래서 걔가 링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처럼 한번 확인해 보죠 아예 ls 하고요 마이너스 L 넣을게요 마이너스 L 슬래시 DV 슬래시 CD-ROM 하잖아요 그렇죠? DV 밑에 CD-ROM 있죠? 있는데 얘가 사실은 SR0를 가리키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그러니까 이 SR0가 진짜긴 하지만 DV 밑에 CD-ROM이라고 쳐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외우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다시 그 아까 마운트 된 거 보면 그래서 SR0 여기가 CD-ROM이죠. 걔가 요 폴더에 있죠. 미디어 밑에 슬래시 루트 밑에 요쪽 폴더 이름이군요. 요 폴더 안에 여기까지 여기 폴더 안에 현재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AMD 64까지 이랬네요. 이거는 내가 연결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된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자, CD 슬래시 미디어 루트 UB하고 탭 키쳐보죠. 그럼 자동 완성되죠? 역 슬래시 이게 띄어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동 완성돼요. 엔터 하면 요 폴더로 현재 이동했죠? 미디어 밑에 루트 밑에 우분투 띄고 16.4 띄고 LTS 띄고 AMD 64 여기서 PW 합니까? PWD 현재 폴더 확인되고 요 폴더고 LS 확인해 LS 하면은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넣은 DVD 있죠? 그 DVD 안에 폴더들이 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또 파일을 확인하고 싶으면 CD 캐스퍼 이동할게요. 캐스퍼 LS-L 볼까요? 그러면 관련된 파일들 파일들 확인하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파일들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이 리눅스 그 되게 크죠 이 파일 크죠 이 파일이면 우분투 설치할 때요 요 안에 사실은 많은 파일들이 들어있거든요 얘가 압축이 풀리면서 설치가 됐던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지금 다 썼어요 이제 CD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싶어요 DVD를 그러면 DVD 끊는 건 뭐였죠 아까 U-Mount 기억하시죠 U-Mount 슬래시 DV 슬래시 CD-ROM 이거죠 엔터 언마운트 시켜라 근데 안 되네요 자 읽어볼게요 메시지 타겟이 바쁘대요 타겟이 비지 무슨 말이죠
현재 우리가 어느 디렉토리 안에서 작업하고 있죠? 아, CD롬 마운트 시킨 CD롬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네 작업 중인데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폴더를 벗어나야 되니까 이 마운트 된 폴더를 벗어나야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요. CD 명령처럼 돼요. CD 쳐볼까요? 그럼 현재 어디? PWD 현재 디렉토리를 보는 거죠. 루트로 이동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U마운트 할까요? U마운트 다시 화살표 위아래 누르면 도스키였죠. U마운트 하면 아무 메시지 안 나면요 언마운트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운트가 해제가 잘 된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오류 나겠죠. 마운트가 이미 안 돼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운트 하는 것과 마운트를 해제하는 명령을 같이 한번 확인했고, 자, 마운트 목록들 보는 건 그냥 마운트였죠. 엔터 하면은 보세요. 없죠. 아까 그 DB 밑에 SR0가 어디 됐다는 건가? 마운트가 완전히 끊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거 꼭 잘 기억해 놓으세요. 꼭 다시 반복해서 CD 넣고 CD 마운트에서 사용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USB 장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CD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제 USB 장치를 뭐 USB 메모리를 여러분이 이제 넣어야겠죠. 넣으셨으면은 저는 테스트용으로 뭐 My USB라는 USB를 하나 넣었는데요. 여기다가 파일을 뭐 적당히 복사를 미리 해놨어요. 근데 이제 주의점이 이건요. 얘를 속성을 보시면요. 속성을 보시면 얘가 FAT32로 이렇게 포맷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NTFS는요. 우분투에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못해요. 물론 인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FAT32로 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 FAT32가 아니면 여러분 이제 실습할 때 포맷을 하세요. 물론 이거 USB는 날아갈 수 있다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 혹시 지워지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거 말고 그냥 연습용으로 사용할 USB 아무거나 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포맷을 하시고 얘를 이제 얘가 NTFS가 아니라 꼭 FAT32 이걸로 포맷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저는 FAT32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얘를 인식을 시켜서 얘를 우분투 안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분투 지금 서버 있죠. 서버는 USB 장치를 안 달았어요. 우리 3장에서.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USB 장치를 달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로 사용할게요. 얘 뭐 안 꺼도 되니까 얘 살짝 내려놓고 뭐 클라이언트 또 부팅하면 되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부팅해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 하고 부팅해 보겠습니다. 일단 OK 누를게요. OK.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USB 장치를 달아서요. 보면 여기가 얘가 지금 USB들이에요. 그래서 실리콘 USB고 얘는 JMI 콘인데 제가 하는 게요 이거 같아요. 이게 지금 USB 제가 달아놓은 게 USB 메모리가 이거 같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인식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거는 여러분 거 따라서 보일 거예요. 얘는 제가 지금 외장 하드가 얘 같고요. 그쵸? 그러면 얘를요 됐으면 얘를 클릭하세요. 얘를 위해서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커넥트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처음에 흐리게 돼 있거든요. 이 흐리게 되는 거는 얘를 인식한 게 아니라 얘를 호스트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호스트가. 근데 우리 지금 목적이 이 게스트가 인식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얘를 흐린 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커넥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진해져요. 그러면 호스트한테는 연결이 끊어지고 게스트한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 USB가 여기 제가 아까 달았던 거죠. 여기에 지금 인식이 된 상태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요. 얘를 파일 탐색기 이제 이렇게 열리죠. 파일 탐색기 같이 열려서 파일 프로그램도 뭐 혹시 기억나시죠? 저희가 아까 요 파일이었죠. 시큐러블이랑 VM웨어 다운로드. 요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그 자체 파일이니까요. 시스템 파일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 두 파일이 아까 그 파일들이에요. 바로 확인됐죠? 그래서 필요하시면 얘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얘를 제가 뭐 여기서 복사해서 이제 홈 여기다가 뭐 붙여넣기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제 물론 윈도우용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복사 붙여넣기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갖다 놓으면 여기 클릭하면 확인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요 안에서 확인하는 것보다요 실제 터미널에서 쓰는 게 더 중요하죠. 자, 다시 왼쪽에서 현재 활동 눌러서요 여기서 터미널 열기
터미널 클릭해서 터미널 열죠. 자, 요 터미널에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마운트 된 데가 어딘지 확인해 볼게요. 요 폴더가요. CD 들어가세요. 슬래시 미디어라는 폴더가 있어요. 미디어.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데 현재 사용자가 우리가 우분투군요. 우분투 밑에 USB는 아까 마이 USB군요. 대문자 mtap.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마운트 된 데입니다. PWD 하면은 됐죠? 미디어 밑에 현재 사용자 이름 슬래시 USB 이름. 여기다. 여기서 이제 ls로 확인해 보시면 아까 그 파일 보이죠? secure.vm VM에 다운로드 이렇게 파일들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파일을 또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죠? 뭐 아무나 넣을까요? 자, 카피해서요. 이 파일이 슬래시 부트 밑에 아무나 넣는 거죠. 컨탭 하면은 이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맨 뒤에 점 찍어주세요. 현재 디렉터리 의미예요. 그럼 이 파일을 현재 디렉터리에 복사해라. 이건 한 칸 띄고 점이에요. 한 칸 띄고 점. 엔터. 엘리베이터 볼까요? 그럼 이 파일이 복사된 거죠. 리눅스 파일이 USB 안에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USB는 당연히 읽기 쓰기가 되죠. 아까 CD나 DVD는 읽기 쓰기가 안 될 거고요. 자, 우리 다시 그 USB 현재 연결된 거 확인하는 명령 뭐였죠? USB뿐 아니라 모든 장치 연결된 거 확인하는 거는 마운트였죠. 마운트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럼 맨 밑에 보면 이게 한 줄인데요. 슬래시 dv 슬래시 sdb1이죠. sda 아니에요. 얘가 sda는 아까 하드디스크 첫 번째 거고 지금 sdb1에 이게 이제 USB 장치 이름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넣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일단 믿지는 말고 sd 어쩌고저쩌고 1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고 얘가 미디어 밑에 우분투 밑에 마이 USB 여기다가 이제 마운트가 되었다. 그리고 타입이 VFAT 이게 FAT30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마운트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자 얘를 이제 다시 마운트를 끊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CD 들어가네요. 그냥 CD하고 슬래시 미디어 이리로 들어갈게요. 앞에로 들어왔어요. 여기 마운트 된 데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마운트 해제하는 건 뭐죠? 아까 U 마운트고 이 장치 이름 써준 거예요. 장치 이름 뭐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얘를 써주는 거죠. 마운트 슬래시 DV 슬래시 SDP1 이렇게 장치 이름 써줘서 엔터. 아무 메시지 안 나오죠? 그러면 마운트가 해제가 된 거예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마이 USB 여기 이렇게 돼서 마운트가 잘 해제됐고 얘도 이제 끊으려면 오른쪽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스커넥트 하면은 이제 게스트에선 끊어지고 호스트 이 윈도우즈 얘가 이제 다시 가져갔어요. 볼까요? 자, 파일 탐색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볼까요? 똑같죠? 똑같은데 어디에 이번 요 파일 아까 리눅스에서 복사한 거죠? 요 파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 CD롬 넣었다가 사용하는 법 또는 지금 USB 메모리 넣었다가 사용하는 법 두 가지를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조금 실습이 길어지는데요. 이번 실습이 좀 길어서요. 실습 6번을 텍스트 모드에서 사용하는 법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